안녕하세요. 다른 비전의 김영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지금 특히 그 대학 교육을 통해서 기업체나 학교가 원하는 모습의 내용을 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여러 MPEG, 비디오, 컴프레션, VR 기술들을 해오면서 느낀 것들을 오늘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화면에 들어가서 가상 공간에서 강의를 함으로써 이런 방식의 강의가 어떻게 우리가 실제 교육과 학교에 사용이 되어지고 그것이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우리가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VR 기술이 5G 스마트 세상으로 전달되어질 때에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프로젝트 화면이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시대, 그러한 플랫폼 속에서의 교실과 강의와 캠퍼스는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대학은 어떤 형태로 재탄생이 되고 만들어지고 교육 플랫폼에 잘 활용이 돼서 국가적으로도 또 학생들 개개인에게도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 하이브리드 캠퍼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요즘 뭐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얘기가 많이 나오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컴바인한, 그래서 두 개의 장점을 이용하는 그러한 캠퍼스이고, 온 오프라인 교육을 이제 하나의 사이버 공간에 엮어서 개방형 묵기반 인터랙티브 교실을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오른편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그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엔지니어의 패자사회인식, 이런 단어를 써봤는데요. 감히 그것은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들이 그동안 20년, 30년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식 속에 학교를 선택하고 과를 선택하고 전공을 갖는가를 살펴보면, 저는 우리 사회구조는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낙후된 여러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그것은 20, 30년 동안 이 기술자에 대한, 엔지니어에 대한 인식이 어때왔는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국가적 상황을 개선하고 인텔렉츄얼 리소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자를 독립군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의 현실을 반성과 발전의 기회로 갖자 하는 뜻으로 이런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끔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시대, 언젠가 2010년 스마트폰이라는 스마트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전화와 스마트폰, 똑똑한 폰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교실이 스마트폰에서 보여진다, 강의가 교실에 가야만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우리 의식에는 강의는 교실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던 시대에서 지금 강의는 스마트폰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의 교실과 학교와 캠퍼스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교실에 우리가 수업을 받으러 간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것처럼 교실 안에서 보이는 프리젠터의 모습, 강사의 모습과 또 그 프리젠테이션 자료들이 사실 잘 보여지고 있는가라고 보면 학교에서도 교실에서도 강의를 하는 장치도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만약 교실의 수업이 실시간으로 핸드폰에 보일 때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혁명적 스마트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이브리드 대학에 대한 제안으로 이 소위 그 오프라인 스마트 클래스 수업이라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이것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스마트 클래스로 바뀌는 방식을 합성해서 교실에서 강의하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 한 번 강의한 거는 그동안 사라지는 강의였지만 이제는 그 강의는 살아남게 된다 하는 소위 그 하이브리드 형태의 강의, 교실의 강의와 스마트폰의 강의가 동일시된다. 또 지금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MOOC라고 하는 개방형 교육 코스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활용이 현재 여러 가지 랭귀지 버틀렉이나 지역적인 문제나 컬처럴 문제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한 MOOC 플러스 오픈 코스웨어를 활용하는 방법, 추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쓰면 어떻겠는가. 또 실시간 강의와 VOD 강의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걸 컴바인해서 캠퍼스에 적용하는 개방형, 다른 학교의 강의나 다른 나라의 MOOC 강의를 우리의 강의처럼 활용하는 그러한 그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서 개방형 크레딧 학점제를 운영하는 제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MOOC 하이브리드 캠퍼스는 온오프라인 캠퍼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 또 그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관념에서 탈피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캠퍼스와 MOOC 플러스 캠퍼스, 캠퍼스의 교실의 강의를 중심으로 하던 학교에 이제 강의는 저 많은 강의의 바다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MOOC라는 컨텐츠 중에서 우리가 엄선한 내용을 학교 안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도와주고 강의하게 하는 이 MOOC 플러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MOOC 코스와 또 강의들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즉 그 오프 캠퍼스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양성화하고 그 MOOC의 단점인 그 라이브 클래스, 선생님과 학생이 멀리 있는 것처럼 남처럼 보여지는 클래스가 아니라 같이 연결된 클래스로 보이는 웹 라이브 클래스 연결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캠퍼스의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MOOC 플러스는 보조 강사 수업, MOOC의 강의가 있지만 그 강의 코스대로 우리가 새로 코스를 여기서 팔로업하는 한국의 더블 티처, 강사들에 의한 수업을 만들어서 올려주는 방식을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미국이든 유럽이든에서 하고 있는 MOOC 클래스 강의를 충분히 학생들이 자생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강의를 보조해주는 우리의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저는 보조 강사 수업, 더블 티처, 미국에 있는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여기에 교수님이 혹은 교수님이 선정한 추가의 강사가 그것을 보조해주는 조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트리플 티처 컨셉이 되는데 MOOC에 있는 강의를 여기에 있는 교수님이 선정해서 그것을 조교처럼 외부 강사나 전문 강사가 학생들을 보조해주되 그 강의의 방향과 디렉션은 교수님이 주도해 나가게 되는 캠퍼스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MOOC가 가지고 있는 교실과 클래스가 없는, 캠퍼스가 없는 MOOC 교육의 단점을 보강하고 또 인터랙티브 기능이 없는 대화식으로 선생님과 학생이 오늘 수업한 걸 바로 내일 수업에서 체크해 줄 수 있는 인터랙티브 수업의 단점을 보강해 주며 또 학생들이 상호간에 수업에 대한 디스커션과 공부를 함께 해나가고 있는 클래스메이트의 문제를 보강하고 또 우리가 대학에서는 선생님과 코스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전문 교수진을 확보하고 코스를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을 보관할 수 있다 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 즉 이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이런 봉화 같은 시대도 있었고 또 책을 가지고 자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좀 제가 이 버튼을 빨리 눌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때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웹 브라우저가 2000년대 비디오 컴프레션이 2004년에 웹 2.5 개방이 나오고 지금 3G, 5G가 나오면서 우리 교육에는 이 소위 온라인 강의, 온라인 대학 캠퍼스가 출현한 커다란 변화가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6천년 성경 역사를 들여다볼 때에 최근 10년간 일어난 정보 미디어의 혁신에 커다란 변화를 주는 새로운 대학의 출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MOOC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실제 탄생은 상당히 오래됐지만 이 MOOC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것은 2012년도에 소위 스탠퍼드 MOOC가 유다시티나 코세라로 출연하던 2011년도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이때 MIT의 EDX나 스탠퍼드, 유다시티 이런 것들이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소위 대학 강의의 쓰나미라고 이야기하는 MOOC가 이 기존의 오프라인 캠퍼스에 충격을 주는 그리고 위기를 느끼게 하는 변화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비디오 문화로 함께 얘기를 해보면 2007년 아이튠스유라고 하는 애플에서 아이튠스 즉 오디오 MP3, MP4를 플레이하던 거에 MP4 비디오가 올라가는 유니버시티 클래스를 올리게 해줬습니다. 그 당시 유튜브는 15분 이상의 비디오가 안 되던 시대에 아이튠스유는 시간에 관계없는 비디오 올리면서 새로운 클라우드 강의가 아이튠스에서 보여지게 되고 유튜브는 여기에 자극을 받고 2009년도에 유튜브 EDU라는 것을 오픈해서 동일한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그때 인터랙티브 기능을 생각한 웹엑스, 시스코에서는 웹이나를 하는, 즉, 프리젠테이션을 주로 큰 스크린을 하고 강사를 코너에 놓고 있는 웨비나 회사를 3빌리언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인터랙티브 프리젠테이션과 VOD 프리젠테이션이 파퓰러한 플랫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이때 웹엑스는 무료 플랫폼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통한 회사나 학교 등이 많은 라이브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MOOC 플랫폼은 2011년과 12년에 들어서서 유다시티와 코세라가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스탠퍼드 버지니아 대학의 교수님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사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80명, 100명을 가르치던 수업이 이제 100만 명을 가르치는 역사에 공헌하는 그러한 한 명의 선생님이 평생 동안 가르쳐서 1,000명, 2,000명을 가르쳤다고 하면 이제 유다시티는 1년 만에 밀리언 스튜던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플랫폼을 하게 된 것이고 2012년에 아이튠스는 학습 관리 체제를 집어넣어서 선생님들이 강의만이 아니라 학사, 숙제 이런 것을 관리하는 LMS를 넣어서 포탈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015년, 2018년에 접어들면서 더욱더 세상은 저렴한 하드디스크 가격과 저렴한 네트워크 기술들이 파퓰라해지면서 또 강력한 GPU, CPU가 나타나면서 세상은 바야흐로 VR, AR, 스마트 시대에 춘추 천국 시대 같이 전국 시대가 오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칼츄라와 소위 그 엔터프라이즈 유튜브 플랫폼을 갖는 미디어 플랫폼 서버와 인터랙티브 화상회의를 하는 줌, 또 클라우드 LMS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 비디오 교육 플랫폼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사회를 만들어내가고 있는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 MOOC 강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대학이 온라인화가 출현하게 되고 지금 9,400개 이상, 아마 이것은 2017년 데이터니까 지금은 12,000개 이상의 콜스가 가능한 시대가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은 무려 800개 이상의 대학들이 다 코스를 올리고 있고 학생 수는 온라인 듣는 학생들만 이 8,100만 명 이상이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나오고 있는 방대한 코스를 우리는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우리는 정말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학의 당연한 의무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코스는, MOOC 강의는 프리 강의입니다. 그 프리 강의를 코스라에서는 코스를 관리해주는 서티피킷 발생을 79불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의마다 이 가격은 다르지만 이 가격은 코세라가 관리를 해서 코세라 이름으로 주는 서티피킷이고, 이것을 받은 학생은 링크드린에 자기의 경력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이 서티피킷을 가지고 취업을 할 때 자기 전문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코세라는 드디어 온라인 디그리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러닝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 애리조나 대학은 이미 100% 온라인 디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디그리 안에는 강의서부터 학사관리서부터 모든 서티파이 되는 부분들을 애리조나 스테이트 대학에서 하고 있고, 플랫폼만을 코세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강의를 무료로 듣는 것과 달리 관리를 할 때는 79불이고, 또 그것을 마스터 코스에 준엄하는 애리조나 스테이트 대학의 이 크레딧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 코스당 1,500불, 여기에 있는 100불짜리와 15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만 이 코스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것은 10개 코스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스를 얻기 위해서는 15,000불을 받게 됩니다. 이 돈은 코세라가 갖는 것이 아니라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그 가격의 상당량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MOOC 플랫폼은 지금 우리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온라인 코스에는 연세대학교 코스도 있고, 또 반기문 총장의 강의도 있습니다. 누구나 여기에 강의를 올리고 스테이트 대학에서 그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강의 코스를 코세라에 올리든 유다시티에 오든 우데미에 올리든 그 강의를 받아서 대학에 이름으로, 대학의 레벨로 이것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코세라라는 이 세계 최고의 대학은 마치 우리가 에어비앤비 호텔이 없는 세계 최대의 호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버 같은 경우에는 택시 없는 세계 최대의 택시 기업이 되듯이, 코세라는 캠퍼스 없는 세계 최대의 캠퍼스 유니버시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 이번에 또 상당히 돈을 받아서 3,200억을 투자받았고, 작년에만 1,400억의 흑자를 만든 회사이고, 회사 가치가 몇 년 전에만 해도 $1 billion의 가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아마 더 비싼 회사 가치, 만약 IPO를 나가게 되면 상당한 가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코세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지식과 노하우와 또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사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 노하우를 사업화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지식과 선생님들의 계획과 경험과 또 대학의 관리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몇 가지의 그 교실의 변화를 잠깐 적어봤습니다. How many years without blackboard in a class? 이렇게 저는 영어를 한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잘 못하지만, 이 칠판이 없었던 시대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무려 5800년이 되었습니다. 200년, 6000년으로 보면 200년 전에 이 칠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PPT와 프로젝터, 소위 칠판을 지워야 했던 것을 지우지 않고 재사용하고 하는
전자칠판 기술이 나온 것은 90년대 이후로 되었고 이것이 대중화된 것은 사실 10년밖에 안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이 출현한 2013년 이후 또 고속 초고속 인터넷 망이 만들어진 2000년대 이후에 이 컴퓨터를 통한 비디오 또 스마트폰을 통한 비디오의 소위 MOOC 강의가 2007년도 이후에 발생하면서 우리는 이제 강의는 스마트폰에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실을 찍은 MIT의 수업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수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 다림에서 만든 새로운 텔레프레젠테이션 기술은 강의를 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지금 여기 교수님은 칠판이라는 강의 장치를 카메라로 찍어서 교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저는 지금 강의를 여러분에게 직접 프로젝터에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보이는 방식에 의해서 원격으로 스마트폰에서도 원격 교실의 프로젝터로도 보이는 새로운 기술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강의를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강의하고 있는 교실에 강의를 찍는 촬영기사들이 와서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저는 제 스스로가 이 강의를 하게 되면 이 강의는 이제 바로 여러분이 강의를 만드는 수업이 된다는 차이점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술에 의해서 교실 안에서도 그리고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강의실의 주인이 돼서 그 교실에서 토의하고 선생님과 대화를 나는 수업으로 강의실은 더 이상 강의를 하는 강의실이 아니라 학생들이 모여서 강의를 완성하는 학습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기존의 수업을 오늘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이스튜디오 방식에 의해서 녹화, 실시간 전송을 했을 때 이곳에서 보는 학생들이 실제 선생님이 있는 수업 이상의 몰입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업은 이제 스마트 클래스로 스마트폰에서 보는 교실로 변하게 된다. 그런 것이 만약 실제로 가능한 것이 개발되었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교육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실의 오프라인 수업보다 교실에 가서 하는 수업보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못하지 않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학교와 캠퍼스와 교육의 패러다임은 아까 보여준 칠판이 없었을 때의 선생님의 스승의 교육의 목표인 학생이 수업을 잘하기 위한 선생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학생들이 강의의 내용과 공부의 모티베이션은 비디오로 전달하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더 나아가서 이 교실 안의 수업을 이걸로 직접 하는 교습 장치로 스마트 클래스를 교실에 만들고 동시에 그 클래스는 원격지에서도 또 스마트폰에서도 만들어지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LMS를 넣게 되면 또 CMS로 비디오를 넣는 유튜브나 혹은 갈출화 같은 것을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클라우드 MOOC 교실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MOOC 수업을 한 학생의 수시로 선생님이 인터랙티브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스마트 세상은 선생님과 함께 공존하는 캠퍼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의 학교 교실 컨벤셔널 수업을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면 이것을 빨리 좋은 프로젝터와 또 아이스튜디오 같은 기술을 써서 변화시키게 되면 학교에서 하는 소중한 강의 학생들이 30명이 들으면 30시간 선생님이 거기서 강의하는 게 2시간, 3시간 하는 모든 강의는 녹화되고 더 잘 보여지고 또 그것이 영원히 남는 수업이 되고 그것에 대한 학습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되긴 되는 소위 살아있는 강의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새로운 방위 방식, 우리가 스마트폰에 선생님과 자료를 보일 때 어떤 화면으로 구성하면 될 것인가를 연구해서 그것을 VR 클래스 혹은 AR 클래스에서 강의하는 장치를 만든 새로운 인벤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람 없이 이렇게 교수 연수원에서 선생님들이 앞에 있는 프로젝터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이 맨 뒤에서 앞에 있는 수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실험을 하면서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고 수업을 듣는 제 앞에 있던 10명의 강사들은 강사가 앞에서 프로젝터 스크린에 파워포인트를 보이고 수업을 했지만 저는 제가 가상 공간 속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상 교실에서 프로젝터 화면에 보이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했을 때에 제가 앞에 있지 않아도 가상 공간에 있는 모습으로 충분히 강의가 대치된다. 이렇게 하는 수업을 할 때에 제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 눈이 여러분하고 직접 마주치는 Virtual Simultaneous Eye Contact이 일어나게 돼서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기에게, 개개인에게 교실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직접 수업을 한다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에 그 수업을 그냥 제 방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한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보이는 방식이 조금도 지금 제가 여기 와서 파워포인트 보이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가한다면 이 방법은 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디오로 강의하고 ARVR 스마트 클라우드 교실을 만들게 되면 Connected Class, 여기의 교실과 저기의 교실, 다른 나라의 캠퍼스가 연결돼서 학생들이 자기가 그 캠퍼스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여러분이 유학을 가서, MIT에 가서, 스탠포드에 가서, 혹은 버클리에 가서 어느 대학에 앉아있는 그 교실이 미국과 여기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있는 거고 학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선생님과 학생을 여러분 교실에 같이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미국에 가지 않아도 미국에 있는 학생처럼 느끼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텔레프레젠테이션, 텔레클래스의 개념이고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역사상 아무도 수업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들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지금 노트북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 방식, 미팅룸에서 또 작은 스튜디오에서 교실에서 또 학교에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 같은 곳에 이 장치를 넣게 되면 거기에는 방송 전문 인력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강의를 해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실을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강사가 직접 수업을 하는 강의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온 강의를 보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몰입감이 있게 수업이 되는 것을 입증했으며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다른 곳에 파리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코엑스에다가 수업을 하는 것을 큰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옆방에서는 실제 외국의 강사가 오셔서 프레젠테를 하고 이 방에서는 버츄얼리 파리에서 말타에서 또 독일에서 영국에서 하는 수업을 실시간 전송을 함으로써 강의는 이제 선생님이 꼭 교실에 있지 않아도 된다. 학생들은 여기에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단지 질문과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공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방식들의 수업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트북에 이걸 써서 강의를 하고 또 그런 방식을 AR 방식으로 하는 거 저는 지금 VR로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수업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여기 나오는 비디오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게 되면 교실에서도 또 그것이 핸드폰에서도 이것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강의 방식들의 변화는 원격 수업 지금 있는 줌, 스카이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행아웃 방식에 의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이와 같이 상대방이 보이면서 이것이 나가고 이것을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가기 때문에 강의와 수업은 원격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스웨덴에 있는 루드벡 학교와 실제 수업을 공동으로 수행해서
여기 나오는 이 화면을 아프리카로 전국에 방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은 이 노트북에 있는 파워포인트에 질문과 대답을 만들면서 양쪽에 있는 학생들은 스웨덴과 학생이 같은 비디오를 보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즉시 실시간으로 서로가 답변을 컴피티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면서 콜라보레이티브 양쪽이 함께 수업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교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뒤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이 선생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버추얼 공간의 클래스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 다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연구되어지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부산과 청주와 대전을 연결해서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그 학생들도 다른 교실과 함께 느껴지는 새로운 스마트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칼츄라나 다른 여러 비디오 플랫폼에 올리게 되면 여러분이 쉽게 강의를 하면서 스탑, 또 거기 질문, 거기서 다시 대답을 하는 것을 금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비디오 레슨을 지금 수업에서 스탑하고 질문하듯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방식을 스튜디오에서든 교실에서든 또 다른 교실과 연결하고 다른 곳의 학생들과 선생님이 밖에서도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교실에서도 하는 이런 오픈 하이브리드 캠퍼스를 LMS와 원격회의와 SNS 방송을 연결하게 되면 여러분이 때로는 전 캠퍼스에 방송도 하게 되고 총장님이 전 학생들에게 방송도 할 수가 있고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페이스북으로 이 인터랙티브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화상회의를 통해서 몇몇 학생과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실에서는 스마트 교실로 플립 러닝으로 또 인클래스 러닝을 활용하는 MOOC 수업과 기존 수업을 공용으로 오픈시키게 돼서 이러한 학교와 학교를 연결하고 오프라인 컨텐츠를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대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스마트 시대 대학의 변화에 오프라인 캠퍼스와 온라인 캠퍼스의 공존 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MOOC는 이제 캠퍼스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대한 지식의 정보를 학교 코스로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은 방대한 빅데이터의 클라우드화가 되고 있는 강의들을 언제나 필요하면 찾아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 능력을 학교에서 취득하고 응용 능력을 외부에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학교 코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 양성에 우리가 타겟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교실을 공동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전국 전 세계 간에 공동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쪽의 학생들이 저쪽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들과 저렴하게 학생들이 공유되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되고 이것은 대학 코스의 예산을 절대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학생들의 생각과 교수님들의 생각이 전 세계와 함께 오픈되면서 국제화 시대에 맞는 학생을 양성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학생들의 평가를 대학 안에서만의 크레딧이 아니라 외부 평가를 과감히 도용해서 MOOC에 있는 학교의 크레딧도 우리가 채용하고 또 객관적인 회사들로부터의 평가도 받아서 공정한 평가를 주장하는 공인된 대학의 평가를 가진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어디서든지 자신 있는 취업과 또 학생 스스로가 그러한 평가를 받는 데서 자신이 이제 학벌에 관계없이 실력을 다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기업체에 홍보함으로써 이제 학벌 위주의 사회가 아닌 실력 위주의 학생, 그러한 사람을 양성하는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해서 오는 학생들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졸업한 학생들도 사기가 진작된 그러한 학교가 될 것이고 이러한 엔지니어의 소위 아까 말씀드린 패자의식의 학생들이 아니라 사실 부활된 학생으로서 이제 사회의 인식,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주관적인 엔지니어링으로 자기의 탤런트를 가진 인생을 자주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학생을 양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스티브 잡스로 출발된 스마트 시대의 단어가 물론 여러 기술들이 통합돼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러한 것에서 출생한 첫 번째의 대학 플랫폼 코세라, EDX, 유다시티 등의 우데미와 같은 플랫폼들의 이러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정말 우리가 고맙게 천사처럼 하늘에서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준 교육 플랫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이 대학 강의와 이 클라우드 강의를 접목하는 소위 강의의 클라우드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하이브리드 캠퍼스, 인터랙티브, 온라인, 오프라인, 무크 캠퍼스를 화두로 하는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게 된 것이고 이 대학 강의의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해서 한 대학의 강의는 다른 대학에 올린 강의를 이 대학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고 교수님이 한 분이지만 전임 강사를 활용하고 외부에 있는 강의들을 활용하는 소위 무크 지도 강사 체제의 학교를 운영해서 한 교수님이 10개 혹은 20개의 무크 지도 강사들을 활용하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스탠포드의 애플에 있는 개발자가 와서 강의하듯 우리도 그런 분들을 원격으로 접속해서 학생들이 현장에 있는 강의의 내용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삼성이나 LG나 좋은 중소기업체의 훌륭한 개발자들이 학교에 와서 현장의 이야기를 최첨단의 기술을 설명하게 하는 오픈 이 디파트먼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역할이 지식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티칭에서 이제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코칭으로 바뀌고 무크 강의들을 무크의 스마트 강의를 교실에서 토론하는 그래서 교실은 이제 강의를 듣는 공간보다 토의하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새 시대에 맞는 최적 인력 양성 전략으로서 최신 신규 코스에 대한 적응 능력 배양을 하는 학교가 돼야 된다. 수도 없이 새로운 기술과 코스가 발생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데에 대한 시대에 적응된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무크 강의든 다른 나라의 컨텐츠가 클라우드로 올라오는 것을 검색으로 찾아서 수업하고 본인이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미래 신기술의 무크 수업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공 지식은 이제 대학에서 기본 기반 기술만 습득해 하고 다른 응용 기술을 찾아가는 능력 배양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을 수업을 통해서 지식도 겸비해 나가는 그러면서 자신감과 언제든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목표와 희망을 갖는 학생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개인이 전문 인력으로 새로 부활되는 재무장에 의한 엔지니어를 만들어내는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 하나하나가 사회에 나가도 자신 있고 평가에도 자신 있는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책정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이브리드 캠퍼스는 이제 학생들이 더 유입도 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평생교육과 같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그것이 한국의 교육체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다시티나 코세라와 같은 개방형 무크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른 대 학생들, 다른 나라 학생까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이브리드 캠퍼스의 흑자 대학 전략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더더욱 생각을 합니다. 이 개방형 스마트 대학에 우선 우수한 학생을 유입하는 데 유리하게 되고 국제 수준의 최신 기술 습득을 능력을 습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학생들이 이러한 코스에 첨단 대학에 더 많은 학생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가능성을 유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내용들은 공정한 크레딧을 채택하게 해서 국제 공인평가가 되는 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학생들은 학벌에 대한 두려움도
또 다른 사회적 시선도 고려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홍보하는 그 학교가 되게 되면 대학의 이미지는 새롭게 변하기 때문에 학교의 재정 상태도 사실상 변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흑자 대학 전략 방향 중에 하나로 MOOC 플러스의 컨텐츠를 다시 만들어서 코스를 MOOC에 팔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코스 개발을 하는 데 들어간 대학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코스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주요 핵심 교수, 지금 학교에 있는 보직 교수님들이 부담스러운 새로운 강의를 다 하지 않아도 그 강의의 방향을 인식하고 채택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라이트 강사들을 활용하고 학생들을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MOOC 수업 능력을 배양하는 것만 한다면 그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 영어를 공부하고 알아듣게 하는 방식들은 학생들이 이러한 외부 강사와 함께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목의 조기 개설을 함으로써 빠른 시대에 맞는 지식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업을 가능하게 해두고 국내외의 강사들을 직접 텔레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MOOC에서 오프라인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온라인 현장 교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만들어내는 하이브리드 교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수업을 했던 MOOC 강의와 VR 티처를 공조시키고 공간과 시간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학 형태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고 그 기술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하이브리드 대학은 대학 교육을 사실상 기업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부 혹은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의 바운다리만 고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개방형 국제시장에 과감히 우리의 플랫폼을 올려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한국 학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방식에 의한 코스를 자체 제작하고 그것을 올리고 거기에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어주게 되면 지금 MOOC 플랫폼의 전세계 강의는 다시 MOOC 플러스 플랫폼으로 재탄생이 되고 그것을 듣는 한국의 학생들이 혹은 외국의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플랜들은 교수 한 분 한 분이 다 사업화가 될 수 있다. 지식을 가리키는 것은 과거에 다 무상으로 되었던 그 소위 MOOC의 필라스피는 지금 비싼 MOOC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MOOC 수업에 기업하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며 이러한 것을 직접 학교에서 만들어서 우데미에 올려서 팔기도 하고 코세라의 코스로 그것을 개방할 때에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학을 홍보하고 그런 코스를 지원하는 사업화를 유도해내서 부가적으로 다른 수입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엔지니어를 양성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언어와 거리, 공간은 여러 가지 교육의 위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비록 전공을 좀 다른 걸 택했다 하더라도 비록 학벌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학생 자체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길을 학교가 앞서서 홍보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가지고 뛰게 될 것이고 그러한 부활된 학생들은 사회의 커다란 역할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플랫폼은 우리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학벌에 관련 없는 새로운 학생들 우리가 유입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소없는 오늘 제 내용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달인,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과 대화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